짙은 파랑과 하늘색의 조화. 마치 이 세상에 두 가지 색 외에 존재하지 않는 듯 비현실적인 풍경. 이 골목이 유독 인기가 많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란 집들은 모두 관광 목적이 아닌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사는 생활 터전. 박제화된 공간이 아닌 삶이 꿈틀대는 공간이란 점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빛깔에는 이 산골로 쫓겨와야만 했던 어떤 이방인들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곳 셰프샤웰까지 숨어들었던 유대인들. 파란색은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색깔이었습니다. You know this blue? Indigo? Indigo. This color, Shaolin color. Okay. 우리에겐 쪽빛으로 더 잘 알려진 천연염료 인디고. 마을 전체를 인디고 염료로 칠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Why do people paint their houses in blue in Shaolin? Yeah, Shaolin. Old Shaolin, you make this one. This, you then. Jewish, before you leave it here, I leave it here. Okay. I listen this color here. This is good for sun and good for the mosque. 셰프샤웬을 물들인 파란색은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색채였습니다. 이 집이 정말 스머프에 나오는 집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셰프샤웬에 온 김에 이 가정집에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현지 가이드를 통해 미리 약속은 했는데 기척이 없습니다. Hello? Anglais? Français? Can I visit your house? Wow. 이게 웬일인가요? 외관만 푸른 색깔인 줄 알았는데 입구는 물론이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온통 푸른빛입니다. 신비로움을 넘어선 아름다움마저 느껴집니다. 이 집이 안에 천정하고 벽까지 다 하늘색이에요.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굳어져서 집이 된 것 같아요. 신기해하는 절 위에 흔쾌히 다른 층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 곳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 vous avez une très belle maison, hein. Vous êtes très sympathique de m'inviter. Merci beaucoup, monsieur. À la prochaine fois, à tout à l'heure. À la prochaine, hein. Shukran. D'accord, welcome. Bienvenue, merci. 이 진짜 겉에만 하늘색이 아니라 안에도 다 하늘색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벽이랑 천정이랑 발코니까지 다 하늘색이에요. 진짜 여기 사람들은 하늘 속에 구멍을 뚫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발길 닿는 곳 어디에나 파랗게 칠해진 길과 벽이 보이던 신비로운 마을 셰프샤웰. 이제 저는 파란색을 볼 때면 이 아름다운 산골 마을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셰프샤웬을 뒤로하고 이제 저는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로코 중부의 산기슭.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마치 천년의 이야기로 짠 양탄자 같은 도시 파에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인 페즈에 도착했어요. 페즈는 아랍인들이 처음 모로코에 도착할 시기인 한 1300년 전에 지어져서 이 아랍 문화를 모로코에 전파한 등대 역할을 한 도시예요. 789년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이슬람 왕조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천년 고도 페즈. 당시의 생활상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독특한 양식을 엿볼 수 있어 도시 전체가 1981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구시가지 메디나 안에 자리한 아랍의 전통시장 쑥를 먼저 찾았습니다. 신발, 양탄자, 가죽제품 등 일반적인 장을 보는 것이 아닌 모로코의 다양한 전통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넋을 놓고 구경하다 접어든 조용한 주택가. 그제야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페스의 별명이 미로 도시란 중요한 사실 말입니다. 막혔어요. 여기 누구 집이네요. 이 페즈 골목은 이 문이 겹겹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길이고 어디서부터 누구 집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골목의 개수만 무려 9천여 개. 그중엔 이렇게 사람 둘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도 있어 마주보는 집의 대문은 엇갈리게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길마다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어서 여간 헷갈리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골목이 엄청나게 좁아요. 페즈 사람들이 도시를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페즈는 원래 한 도시가 아니라 이 한 부족들이 지은 요새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요새 성벽 안에 모든 시설을 갖다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좁아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중에 이 도시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페즈라고 부르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역사의 흔적이 아직 이 길의 넓이에 남아있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페즈 현지인들의 진짜 삶이 궁금해져서 현지인들이 찾는다는 재래시장의 골목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고 나서야 이제까지의 비좁고 복잡한 페즈 골목은 애교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페즈의 구도시인 메디나에 현지인들이 장을 보러 오는 시장이에요. 근데 골목이 좁은데 장터까지 들어서니까 물건도 빽빽하고 사람들도 빽빽하고 야 진짜 이 걸어다니는데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그 잠깐 사이 천년 전에도 좁은 골목길에 유용한 운반꾼이었을 등짐 가득 싣고 가는 나귀도 보았고 나귀를 밀어내고 최근 운송수단으로 페즈에서 급부상 중인 사륜 오토바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참새 방앗간도 찾았습니다. 빵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가 빵 굽는 곳인 것 같아요. 알레카마카마. 쓰라마. 세콰스가 뭐야? 룩베. 레빵? 아까
모로코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 훕스를 만들어 가게에 공급하기도 하고 집에서 반죽을 해오면 구워도 주는 공동 화덕장입니다. Vous cuisinez combien de pain par jour? 훕스는 밀가루에 이스트와 소금만 넣어 굽는 둥글고 넓적한 빵인데요. 우리나라의 쌀과 같이 훕스를 주식으로 먹는 모로코 사람들은 집에서 오븐에 직접 구워 먹거나 사 먹는 게 보통입니다. 페스 주민들은 전통 화덕에 나무로 구워주는 이것을 아직도 많이들 이용한답니다. 가끔씩 고기나 생선 등도 가져와 구워간다고 한다니 생각만 해도 참으로 정겹습니다. 소년 한 명이 오전에 맡기고 간 빵을 찾으러 왔나 봅니다. 빵을 이고 가는 소년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사가는 모습만 볼 게 아니고 저도 하나 사 먹어 봐야겠습니다. 아, 이 빵이 화덕에서 막 나와가지고 푹신푹신하고 맛있어 보여. 두툼한 두께, 둥글 넓적한 모양. 잼이나 버터에 발라 먹어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갓 구운 빵은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먹는 게 제맛입니다. 밀가루 냄새가 굉장히 고소할 수 있네요.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완벽한 빵이에요. 아,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인 거잖아요. 축하. 축하. 사람. 사람. 오빠. 오빠. 미안해, 고고. 오빠.